아님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청주의 스위트피라고 딸기 우유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유기농 딸기 우유랑 그 밀크티도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사러 왔고요. 지금은 카페 거기에 줄이 되게 길게 서 있다고 해요. 항상 인기가 많아서.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이렇게 조금 일찍 왔습니다. 뭐야?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인데 벌써부터 기다리시는 몇 분이 계신 것 같고요. 일단 이렇게 약국 옆에 12시 오픈이고요. 잠깐만요. 아, 12시구나. 그냥 1시간 동안 제가 여기 앉아있을게요. 자, 이제 드디어 시간이 다 돼갖고 들어왔고요. 저는 3등입니다. 뒤에는 근데 보니까 한 150팀 정도가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딸기 두 개랑요. 그거 밀크티 되나요? 밀크티도 두 개 주실래요? 네. 그리고 여기 조각 딸기 케이크 하나만 주세요. 네. 네네.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제 거는 나왔고요. 근데 여기 딸기 우유는 인당 두 개밖에 안 된대요. 밀크티도 인당 두 개씩이 제한인가요? 아, 종류별로 두 개씩인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저는 이거 사갖고 일단 뒤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, 자, 전 이제 샀습니다. 이거 사갖고 지금 뒤에 보시는 분들이 다 줄 서서 줄이 와 이게 말이 되나? 근데 진짜 그게 이만큼 정말 인기가 있고 막 그런가 봐요. 지금 얼핏 봤는데 한 150분 정도 아니 웬일이야. 일단 저는 두 개 두 개씩 샀고 딸기 밀크티 두 개랑 그냥 일반 밀크티 두 개를 샀어요. 그리고 왜 두 개씩 샀냐면은 여자친구니까. 이거 케이크도 여자친구니까. 자, 아무튼 전 이제 주차장으로 가기 전에 저기 줄 서 있을 때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.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. 이쪽에 마카롱이 또 유명한 데가 있대요. 그래서 마카롱을 사서 방송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마카롱 좀 사러 갈게요. 여기가 청주 시내인가 봐요. 살면서 청주 시내는 처음 오네요. 신기하다. 뭔가 여기도 시내? 대전으로 따지면 은행동 같은데 그냥 되게 신나요 그냥. 자, 여기는 어떤 한 큰 삼거리에 있는 건물이고요. 여기 3층에 반비반트라고 한대요. 디저트 카페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이쁘다. 반비반트. 주문 좀 할게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아직 안 나온 거죠? 이거 카푸치노는 없는 건가요? 얼만큼 정도 걸릴까요? 그래도 저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다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또 맛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 이거 요거트 종류별로 3개씩 다 주실래요? 네네, 종류별로 3개씩 좀 주세요. 자, 그리고 여기 온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. 치매로 죽을 뻔했어. 밖에서 막 기다리느라. 잠깐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는 되게 추웠는데 여기 오니까 따뜻해서 몸이 싹 풀리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자, 이제 제가 주문한 그 마카롱들이 여기에 담겨졌어요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일단 마카롱은 여기저기서 먹어보긴 했는데 여기는 가격이 일단 1,500원이거든요.
그리고 보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도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레인보우 저는 거기서 좀 많이 먹는데 거기는 게당 900원? 990원 그러거든요. 거기보단 좀 더 두꺼운 것 같아요. 이거는 방송에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이제 이걸 사서 가는데 저기 스위트피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직원분이 줄을 더 이상 못 쓰게 하세요. 지금 시간이 1시가 안 됐거든요? 와 대박이다. 자 아무튼 일단 여기는 되게 건강한 설탕, 물, 뭐 티백 이런 걸 쓰지 않으셔서 정말 건강하게 잘 만드셨다는데 정말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저희 엄마 아빠 또 갖다 드리고 싶고 그리고 누나한테도 주고 싶어요. 왜냐면은 하린이가 모유수유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누나가 건강한 걸 먹어야 돼요. 그래갖고 일단 저는 가서 맛 좀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방송에서 먹고 스위트피 음료는 따로 이렇게 영상을 후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봐요.